빠방하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맛있는 발명품이라는 라면. 한국이 최초는 아니었지만 라면 맛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라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몰랐을 라면에 관한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소울푸드라 할 만큼 한국인과 궁합이 딱 맞는 라면. 이 엄청난 라면 사랑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라면에 대한 오해들. 거의 괴담 수준으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죠. 여기엔 억울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나, 라면은 정크푸드다. 이렇게 말하면 서운한 게요, 라면의 영양 구성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필수 영양소 3가지, 탄탄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 황금 비율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라면 먹고 영양실조 걸린다는 건 삼시세끼 라면만 먹었을 때 이야기. 여러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달걀, 파, 콩나물, 버섯 같은 부재료로 영양소를 보충해주면 더욱 완벽한 라면이 될 수 있다고요. 둘, 라면은 나트륨 폭탄이다. 잉잉, 이건 사실입니다. 근데 라면만 그런가요? 김치, 찌개, 젓갈 등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식단은 대부분 짬편. 오히려 라면은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데요. 나트륨 함량으로 비교하면 칼국수, 냉면, 짜장면, 짬뽕보다 훨씬 낮죠. 여기서 라면 국물까지 남긴다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 라면은 MSG로 맛을 낸다. 너. 한국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라면엔 MSG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MSG 루머. 라면 업계는 아는 수 없이 천연재료만으로 맛을 내기 시작했죠. 실제 라면 스프의 표시사항을 확인하면 표고버섯 분말, 마늘 분말, 건당근, 건고추 등 말리고 분말화의 형태가 보이지 않을 뿐 알고 보면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넷, 라면은 방부제 덩어리다. 상온에서 유통되는 라면 특성상드는 심리적 가심이지만요. 방부제의 용도는 미생물의 번식을 막기 위한 것. 하지만 미생물은 수분량이 12% 이상인 환경에서만 버틸 수 있습니다. 튀겨서 건조시키는 라면은 수분량이 4%뿐 애초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방부제가 필요 없다고 하죠. 여기 매일 라면을 먹고 장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한 일본의 안도 모모쿠. 라면의 창시자답게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꼭 챙겨 먹었다는데요. 96세까지 사셨다고. 물론 라면이 슈퍼푸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해 적극 추천할 만한 음식이 아닌 건 맞지만요. 사회의 편견보다는 덜 해롭다는 거죠. 가끔 먹는 라면 정도는 맘 편하게 먹읍시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잠깐, 라면의 면발은 왜 꼬불꼬불할까요?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피가 작다. 60cm 길이의 면발, 80가닥으로 이루어진 라면. 이어서 재보면 약 50m, 16층 건물 높이에 육박한다는 거 아셨나요? 손바닥만한 라면 봉지에 이걸 다 담으려면 꼬불꼬불하게 겹쳐 넣어야 하죠. 둘째, 파손에 강하다. 같은 고체라 해도 직선과 곡선은 탄성이 다릅니다. 셋째, 빨리 익는다. 쫄깃한 식감과 신속한 조리를 위해 기름으로 튀겨 유탕면으로 판매되는 라면. 면발에 꼬불꼬불하면 사이사이 공간에 기름이 골고루 스며들어 쉽게 튀길 수 있죠. 집에서 끓일 때도 면발 사이로 뜨거운 물이 잘 돌아서 맛있게 조리된다고 하네요. 넷째, 서로 들러붙지 않는다. 국수나 잡채를 삶을 때 계속 저어줘야 하는데요. 라면은 물만 올려두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꼬불꼬불한 모양이 면을 가닥가닥 띄어놓는 역할을 해서 서로 들러붙는 일이 없다는. 그래, 꼬불꼬불한 건 알겠어. 근데 우동이나 국수는 흰색인데 라면만 면발이 노란 이유는 뭘까요? 기름에 튀겨서? 계란에 넣어서? 아니요. 이 노란빛의 정체는 비타민 B입니다. 1980년대 한 끼 식사로 급부상한 라면. 라면 업계는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인 비타민 B를 면발에 추가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라면 면발이 노래졌다고 하죠. 라면 하면 떠오르는 논쟁도 있습니다.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스프를 먼저 넣으면 양념과 향이 빨리 증발할 수 있다. 면을 먼저 넣으면 높은 온도로 끓여서 더 쫄깃한 면발을 즐길 수 있다. 주장이 분분하지만요, 여기서 온도 차이는 최대 0.7도. 너무 미세한 차이라 체감하기 힘들다고 하네요. 뭐 결론은 별 차이 없다는 거. 그냥 취향대로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반세기를 함께한 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라면들이 출시와 단종을 거듭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비운의 라면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쇼킹면. 1997년 팔도에서 출시한 라면으로 이름처럼 충격적인 매운맛이 특징인데요. 지금의 틈새라면과 비슷한 포지션. 자신 있는 분만 드십시오. 당시 신세대라 불렸던 1,20대 소비자를 겨냥했지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걸까요? 얼마 안 가 단종됐다는. 둘, 케찹라면. 이건 케찹에 삶은 면발을 비벼먹는 제품입니다. 쫄깃한 면발의 새콤달콤한 맛. 매운맛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거라고 자신했다 하네요. 셋, 매운 콩라면. 1998년 빙그레에서 출시한 라면. 팜유가 아닌 100% 콩기름으로 면을 튀겼다고 홍보했는데요. 컵라면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대박을 터뜨립니다. 아마 빙그레가 라면 사업부에서 철수하면
들어서 단종됐죠. 지금도 재출시 요청을 하는 등 마니아층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마지막 오파게티. 친구야, 오징어 볶음 안 먹고 싶냐? 나는 라면도 먹고 싶은데. 맞다, 오파게티. 오징어 볶음과 라면이 뭉쳤다. 오징어 볶음 라면 오파게티. 이외에도 조선시대 화폐를 컨셉으로 한 삼양의 200냥, 아주 진한 맛을 강조한 농심의 까만소 등 신선한 장명들의 양파면, 느타리 라면, 랍스터왕 라면, 별의별 라면이 다 있죠. 오파게티 맛은 정말 궁금하네요. 3분만 기다리면 완성되는 컵라면,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냄비에 끓일 땐 지속적으로 100도 이상을 유지하는 물온도, 하지만 정수기에서 나온 뜨거운 물의 온도는 약 85도인데요 이마저도 조리시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죠. 그런데도 봉지라면보다 빨리 익는 이유.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라면보다 가늘고 표면에 미세한 구멍이 많습니다. 덕분에 수분 흡수가 잘 되어 빨리 익힐 수 있죠. 식감이 까칠한 이유이기도 하다는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면 드는 생각, 양이 너무 적은데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용기 아래 부분, 여기에도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뜨거운 물이 위쪽으로, 차가운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는데요, 이때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순환이 원활하죠. 그래서 위쪽은 면발이 빽빽하고 아래쪽은 비교적 엉성하게 짜여있습니다. 밀가루와 전분으로 만들어지는 라면의 면발, 컵라면은 밀가루보다 전분의 함량이 높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도 익는 전분의 특성을 활용한 건데요, 그럼 전분을 확 늘려서 더 빨리 익히면 좋잖아. 이와 관련한 재밌는 사례가 있습니다. 1972년 컵라면을 국내 최초로 시판한 삼양, 그러나 봉지라면 대비 4배 비싼 가격과 거 냄비 없는 집이 어디 있어? 라는 반응들, 소비자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조용히 철수했죠. 그로부터 약 10년 후 1981년 농심에서 컵라면을 내놓습니다. 이때는 국민 GDP가 오를 시점, 간편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는데요, 삼양은 부랴부랴 컵라면 시장의 체도전 경쟁사를 제끼기 위해 차별화를 둔 상품을 내놓죠. 이름하여 퀵1 컵라면. 단 1분이면 오케이, 1분에 오케이. 빨리빨리 선호하는 한국인 취향에 맞춰 면 익는 시간을 3분에서 1분으로 단축했죠. 물론 그러기 위해 전분 함유량을 대폭 늘렸습니다만 무리수였을까요? 정말 1분 안에 익긴 했지만 그만큼 빠르게 불어터졌다는. 컵라면과 봉지라면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더 짜다는 것. 봉지라면은 집에서 식사 대용으로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을 곁들여 먹지만요, 컵라면은 야외나 편의점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 갖추고 먹기 힘든 게 대부분이라 김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애초에 짜게 만들었다고 하죠. 먹고 나면 갈증이 나는 이유라고. 앞으로 컵라면 국물은 좀 남겨야겠네요. 라면 봉지를 뜯을 때 요란한 소리, 한겹으로 보이지만 다층 포장재이기 때문에 소리가 큽니다. 얇은 필름을 3중 4중으로 겹쳐 만든 것, 산소 차단성, 내충격성, 차광성 등 제품 포장 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들,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재질은 아직 없어서 각각의 기능을 지닌 포장재를 겹쳐 만드는 거죠. 그래서 뽀글이도 가능한 거라는. 그래도 말이죠, 면이 익을 만큼 뜨거운 물,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인데요, 식약청 피셜 라면 봉지는 다층 포장재라 뜨거운 물을 붓는 정도에서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뽀글이보다 위험한 건 커피 믹스 봉지로 커피를 젓는 것, 코팅된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죠. 항상 무심코 버렸던 라면 봉지, 여기에 라면을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아셨나요? 라면에 뭘 넣어 먹을지 고민된다면 조리해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달걀이 올라간 안성탕면, 진라면, 참깨라면, 달걀과 궁합이 잘 맞는 라면이란 뜻이고요,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기고 싶다면 후레이크 봉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후레이크에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추가하면 되는데요, 진라면이라면 파와 고춧가루, 너구리라면 다시마, 불닭볶음면이라면 김과 깨, 라면 본연의 맛을 더욱 깊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이건 진짜 꿀팁이네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 라면, 콩라면은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세계의 특이한 라면 올림픽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당근마켓?